4.15 총선이 끝난 지 한 달도 더 지났는데 일부에선 부정선거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선관위가 직접 투개표 전 과정을 시연하고 나섰는데 이제는 잡음이 좀 잦아들까요? 김민주 기자입니다.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개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에서 투표 용지가 쏟아져 나오고 카메라 수십 대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분류기가 돌아가던 중 무효표로 보이는 용지가 1번 후보에게 향했는데 사실은 유효표. 기표되지 않은 무효표가 특정 후보자로 분류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표란이 아닌 후보자 기호칸에 기표된 투표지까지 정확히 분류해낸 겁니다. 중앙선관위는 일부에서 부정선거 주장을 멈추지 않아 투개표 전 과정을 시연하게 됐다며 이제 더는 국력이 낭비되질 않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단언컨대 이러한 환경에서 선거 부정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조작에 가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사실상 이번 시연회의 계기가 된 미래통합당 민경우 의원. 반응은 이랬습니다. 시연 자체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일주일 뒤에 운전해보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당일 유효입니다. 부정선거도 당일 유효예요. 민 의원은 자신이 부정선거 의혹으로 고발했기 때문에 선관위는 피고발인이라며 검찰 같은 제3자가 시연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시연회가 진행된 선관위 앞에는 민 의원 주장에 동조하는 시민들이 몰려와 항의했습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